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왜 여기에 제가 와 있습니까? 제 해병, 우리 해병대원이 진짜 억울하게 아주 보잘것없이 순직했고 또 그 조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계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죄를 물어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여기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군인이 두 분 있습니다. 성웅 이순신, 성웅 안중근 장군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억울한 박정훈 대령이 또다시 우리의 내 가슴에 성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합니다. 어디 박정훈 대령이 댓글 한 조각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나에게 고함하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승부하겠다. 박정훈 대령을 원상복귀하라. 원상복귀하라. 내 이름! 정의자유 해병연대 534기 서왕천 해병대를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으로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음방초 무거진 실록의 6월 그 무더운 오늘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왜 여기에 제가 와 있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체 양명주 특검을 받으라고 부르지를 보고 여기에 오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제 해병, 우리 해병대원이 진짜 억울하게 아주 보잘것없이 순직했고 또 그 조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계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죄를 물어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여기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원래요, 우리 해병대는 예, 현역일 땐 필수이지만 전역했을 때는 해병대입니다. 해병도 아닙니다. 해군도 아닙니다. 조직입니다. 해병대. 앞으로 그렇게 부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군인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의 최고가 무슨 정신으로 모였습니까? 군인정신입니다. 그 군인정신의 뿌리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군인이 두 분 있습니다. 성웅 이순신, 성웅 안중근 장군님입니다. 여러분, 성웅 이순신에도 많이 아시고 안중근 장군님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무지무지하게 크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자긍심을 사정없이 일으키는 이유 천리사의 견이 있으며 이놈을 보거든 을을 생각하고 이태놈을 보거든 목숨을 줘라. 그 유명한 도쿄 전철에서 우리 유학생이 일본인을 구하고 거기에서 순직한 일이 발생된 거 2004년도 이수연 사건을 알핍니다. 자존심님도 무지하게 강하고 마음대로 휘저었던 일본 수상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와서 참배됐습니다. 관방장관도 왔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희생하는 힘이 생길 수 있느냐? 도저히 상상이 안 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억울한 박정은 대령이 또다시 우리의 내 가슴에 성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합니다. 어디 박정훈 대령이 댓글 한 조각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나에게 고함하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승부하겠다. 나는 다시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군인 정신 최고의 기본인은 견리사니 견리수명을 지키는 박정훈 대령을 원상복귀하라! 원상복귀하라!